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쿠키런 뉴월드. 자, 지금 오늘이 2014년 8월 며칠이야? 31일인가? 일요일 새벽이에요. 예. 자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은 또 때를 놓칠 것 같아서 뭐 업데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있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신규 쿠키 패출시 이런 것부터 볼까요? 자, 블랙베리 맛 쿠키 이제 집에 가실 시간입니다. 주위를 감싼 원원들이 추가 젤리를 생성하고요. 일정 시간마다 추가 생명 물약 생성. 그 다음에 집사 유령이라는 이제 패시 있네요. 주인님의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죠.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성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쿠키? 자, 블랙베리 맛 쿠키. 코인 구매 조건은 플러스 9 강화 보물을 16개 보유하는 거고요. 뭐 보유 효과는 없는 것 같고. 펫도 한번 볼까? 펫 도감. 집사 유령. 아까 그대로네요. 집사 유령의 스케줄러. 집사 유령의 스케줄러는 뭘까? 아, 내거 아니고 보물도. 집사 유령의 스케줄러. 찾기가 쉽지가 않네. 여기 있다. 체력 회복량 증가, 아이템 시간 연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보물을 주게 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보물이 플러스 9까지 강화된 게 지금 S급이 5개가 있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있던 거에다가 한두개더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5개. C급 플러스 9까지 된게 5개. 그래서 10개 있으니까 6개를 더 만들면 되긴 하는데, 예. 새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뭐 무리야. 지금 뭐 크리스탈도 없고요. 예. 보물들을 C급들을 또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필요한 S급을 강화해서 16개 조건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S급 보물 확률 2배. 그리고 둘렛 8판 하면 선물이 팡팡. 그리고 선물 포인트 무한도전. 지금 점수 무한도전은 제가 4,800만 점까지 했는데 에피소드 2에서 6,988만 점까지 했으니까 한 7,000만 점 정도까지, 예, 열심히 해가지고 무한도전, 예, 달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레벨이 지금 59구요. 99%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뭐 60이 끝이 아니고 70까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60이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예. 제가 처음 시작한 지 이제 몇달 지났는데 드디어 60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60레벨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고, 또 보물 무료 포켓몬이 두개 있으니까요. 지금 S급 보물 확률이 두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해가지고 좋은 거좀 뽑혔으면 좋겠고, 보물 뽑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에피소드 1 5분 탈출인데요. 제일 높은 순위에 있는 분들, 아니 여기 아니지. 잠깐만. 자, 벌써 이 새로 나온 거 구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시면은 이제, 아, 그리고 오늘은 뒤쪽에서는 이 친구분들 점수 소개 해드리고 그런 시간도 지금 가지려고요. 지금 토요일 날, 아, 일요일 새벽이니까 지금 안 하면 또 이번 주거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한번 랭킹 소개를 해드리고 갈 겁니다. 어쨌든 보시면 여기 지금 최고기로 1, 2, 3등 하시는 분들이 5분 탈출해서 이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 이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반짝이볼을 만렙시키면 색동별 젤리 조각을 주고 이거를 진화하면은 저게 생기는 거죠. 조각이 아니라 색동별 젤리 자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얻는 걸 또 해보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예.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보물부터 까고 시작하죠. 보물부터 어떤 게 나올지. 지금 아까 전에 S급 보물 확률이 2배. 지금 9월 2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성능의 보물 5종이 또 생겼구나. 자, 무슨 컵케이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거? 근데 보물이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진화하는 거에다가 새로 나오는 것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뭐 나도 주스가 필요한데 야채 주스 나올 확률도 적어지고 이거 회사 입장에서도 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근데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 나올 확률을 줄여야 유저들이 또 현금을 써가지고 팍팍 쏟아 부으니까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가봅시다. 무료 포켓권 두 개가 생겼으니까. 자, 하트 나올 때까지 하트 상자. 자, 무료 뽑기권 두 장 중에서 첫 번째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좋은 거 좀 나와라 좀. 짠. 달그닥 달그닥. 짠. 오호. 레드 쿠키 에너지 드링크. 초미니 자력이 있고요. 이에 달리기 체력 40 추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쓰시던데. 레드 쿠키 에너지 드링크. 레드 쿠키 에너지 드링크. 좋았어요. 이거 쓰시는 에피소드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거 쓰시는 분이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지님 같은 경우는 이 레드쿠키 에너지 드링크를 두 개 사용하셔가지고 저걸 안 하시는구나. 아예 천사의 깃털을 안 쓰시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간간이 많이 쓰이죠. 예. 이비님도 레드쿠키 에너지 드링크 좋습니다. 예.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수확이었어. 그래도 마지막 거, 바로 가죠. 예. 무력 뽑기권 두 장 중에 이제 두 번째 거 S급 확률이 좋을 때 지금 가봅시다. 아우 이거는 세 개째야. 자, 그래도 예, 에너지 드링크 하나 얻은 걸로도 만족합니다. 어딨니 에너지 드링크? 따라라, 여기 있구나. 자, 강화하면은 이어달리기 체력이 50. 이게 100까지 되는 건가? 딴딴, 보물 도감. 에너지 드링크 어딨어? 에너지 드링크 이게 새로 생긴 건가? 아, 블랙메리맛 쿠키에 블랙베리 모자. 체력 회복량 증가 퍼센트 증가. 체력 80까지 해서 부활되고. 너무 많네요 이제. 여기다 에너지 드링크 90까지, 초미니 자력에 90까지. 이 정도, 예,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보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물, 최고급 보물 뽑기권 두 개 있어가지고. 레드 쿠키에,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라고? 레드 쿠키 에너지 드링크. 레드 쿠키 에너지 드링크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색동별 조각이 아니라
아, 조각 모음이구나. 색동별 젤리 조각을 일단 조각부터 얻어야 되죠. 자, 조각 얻으려면은 별 죄송합니다. 반짝이 볼. 반짝이 볼을 그러고 보니까 레벨 7까지 올려놓고 올리질 않았었어요. 뭐 사실 필요가 없잖아. 반짝이 볼을 레벨 8까지 업그레이드하고 반짝이 볼에 색동별 젤리 조각 우리 모음까지 필요한데 일단 색동별 젤리 조각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물. 반짝이 볼에 색동별 젤리 조각인데 아, 지금은 별게 아니네요. 예. 130점 추가인데 이걸 진화해야 돼. 근데 제가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진화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패드도 좀 구입해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일단 하려던 거 계속 하죠. 자, 선물 상자 바로바로 까주고. 빰빰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봄을 봅시다. 색동별 젤리의 조각. 자,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 금화 획득 시 1000점 추가, 은화 획득 시 500점 추가거든요. 좋았어. 이걸 진화하면 어떻게 되나? 보물 도감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그게 맥시멈이었나? 아니면은 강화까지 하면 더 높아지나? 아, 강화 플러스 9 강화에다가 이렇게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까지 되면 금화는 1500점, 은화는 1000점 추가. 와우. 자, 이거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강화부터 할까? 진화부터 하죠, 예. 진화가 더 나을 것 같아. 보물 진화하기. 진화법 선택. 자, 이거 지금 조각 모음. 이미 재료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왕관. 앵무새 부리, 온갖 맛이 나는 솜사탕 구름 재료, 그리고 깨진 마법의 수정구슬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예. 황금방울의 엄청난 골드바, 코인 보너스는 같은데 체력 증가까지 있습니다. 이거가 있으면은. 유령 해적의 코인 섬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까지 주는 거니까. 그건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이거.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 자, 한번 진화해 봅시다. 자, 고급 진화를 하면은 간혹 대성공을 하게 돼서 더 좋은 능력을 가진 보물로 진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99개를 여기서 써버리긴 아깝고요. 일반 진화, 68,000 코인.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이거, 그 전엔 몰랐는데, 좀 테스트 해보니까, 저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이런, 어렵게 얻은 재료까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68,000 코인만 날라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급은, 아직 진화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몇번 실패하겠죠? 그래도 뭐 결국 가야 되는 길이니까 끝내 이 길이라 가봅시다. 68,000 코인 몇 번이나 실패하려나?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 진화 시도입니다. 첫 번째 진화 시도 68,000 코인 퐁당 뻐글뻐글. 자, 실패했죠. 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이 재료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진짜 빡돌 것 같아. 근데 그냥 68,000 코인만. 아, 근데 돈이 별로 없다. 돈 많은 줄 알았었는데. 두 번째 진화 시도. 아, 역시나. 예, 쉽지 않네요. S급은 벌써 그럼 얼마야? 거의 14만 코인을 날렸네. 자, 세 번째 진화 시도. 이거 몇 번이나 할수 돈이 야, 씨. 말이 별로 안 나오네요. 예, 68,000 코인 세 번째. 이제는 좀 해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거의 20만 코인을 썼는데도 아직 안 됐어요. 네 번째 갑니다. 아, 이거 뭐 저거 40만 코인인데 저거 안으로 될라나? 자, 네번 했어요. 다섯 번째, 예. 됐네요. 아, 다섯 번. 거의 뭐 35만 코인 가까이 썼네. 자, 진화 성공. 색동별 젤리 조각몽. 좋았어요. 근데 아직 강화가 하나도 안된 거죠? 또 강화까지 해야 돼. 맨 위에 계지? 와우. 자, 일단은 강화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죠. 테스트하면서, 레벨도 좀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별로 중요, 지금 새로 얻은 게, 일단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죠. 펫, 지금 돼 있는 반짝이 볼 만렙 시켰으니까, 한번 뛰어야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뛰겠습니까? 쿠키? 쿠키는 별로 뭐 별거 없고, 잠깐만, 업적 있었네. 보물 진화 5회 실패. 해주고, 쿠키는 뭐 별게 없고요. 보물, 새로 얻은 보물. 일단은, 레드 쿠키, 에너지 드링크 선택하고, 지금 뭐 점수 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를 돈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색동변 젤리 조각몽.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달려보죠, 얘. 다시는 못볼 친구도 있으니까. 반짝이 볼, 반짝이 별. 갑시다. 아, 돈 너무 많이 썼다. 또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빰빰빰. 지금 천사의 깃털하고 성스러 천사의 깃털에 성스러운 깃털하고 에너지 드링크 같이 있어서 좀 좌력 자력이 좀더 강해졌을 것 같고요. 점수가 얼마나 올라갈려나? 지금 젤리저울은 없지만 치즈케이크 맛 쿠키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을 많이 먹을 거고, 이 코인을 먹게 되면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이 금화는 1000점, 지금 강화가 하나 안 됐으니까 금화는 1000점, 은화는 500점 더 주기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와 자, 그리고 이번 판을 하게 되면 레벨이 60이 되게 될까요? 예, 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빰빰빠밤빰 빰빰빰빠밤빰 아이고 짠 느려져가지고 꼭 슬로우 모션 보는 것 같아요. 느려지는 것까지 좀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플레이 할 때는 그 타이밍하고 달라지니까 조금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거 연결해가지고 연습도 좀 해놔야겠네. 짜잔짠. 빰빰빰빰빰빰. 저도 이거 지금 영상으로 만들긴 해서 시간 날 때마다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뭐 게임도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거 녹화하는 거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플레이를 별로 많이 못 하니까요. 진짜 여기 점수 높게 올리신 분들은 에피소드 1하고 2하고 전부 다아 1, 2가 아니라 3까지 다 보물 유적을 찾아가지고 다 얻은 거잖아요. 그 불꽃 쿠키인가? 예. 얼마나 하시는 건가요? 하루 종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을 지금 찍어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좀더
이제는 레벨 60이 됐는데 옛날처럼 초보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는 좀 이제 좀 그러잖아. 어색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여기까지 온거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점수를 좀 빨리빨리 올리고 패시나 쿠키도 좀더 사고 그래야겠습니다. 자, 점수가 뭐 극적으로 막 팍팍 올라가는 것 같진 않네. 느낌에. 짜잔짠. 빰빰. 자세 저 펫은 진짜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 이 색동별 젤리 조각을 우리에게 준거 이외에는.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을 두개 갖고 계시던데? 어떻게 두개 있는 거지? 어떻게 두 개가 되죠? 펫을 두개 갖고 있을 수가 있나요? 펫이 만약에 만 렙이 됐는데 펫을 뽑았는데 똑같은 펫이 나오면은 돈을 안 주고 그냥 펫을 하나 더 주나? 그런 건 못본것 같은데 어떻게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지? 보물뽑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나 보네요? 아닌가? 이따 한번 확인해 봐야지. 두개 있는 분이 있던데.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예. 아시는 분은,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밝혀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보물뽑기에서 나오는 보물이 두개 갖고 있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펫을 만렙 시켜서 받는 보물을 두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 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능성은 두 개잖아요. 같은 펫을 두개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그 보물을 보물뽑기에서 뽑을 수도 있다. 자, 거기까지만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은 모르겠네. 확인은 아시는 분이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점수 되게 역시 이걸로는 안 돼. 젤리 저울 없이는. 자, 여기서 이제 레벨 60이 될까요? 빰빰빰빰. 짠, 짠, 빨리 이렇게 해놓고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새로 나온 쿠키랑 펫도 사고 그래야지. 짠짠. 그래도 멀리 가는 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오죠. 예. 부천이 지금? 딴딴딴딴딴딴. 짠짠. 자, 이 정도. 예, 이 정도까지 해보면 되겠네요. 예. 뭐 별로 뭐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색동별 조각 모음 됐어. 레벨 60 이게 중요했었죠. 예. 와, 레벨이 60이 됐어. 온 점수 보너스가 50%가 됐습니다. 3만 코인하고 크리스탈 20개. 좋았어. 드디어 제가 레벨이 60이 됐습니다. 자, 두판 플레이 보상으로. 좋고. 레벨 60 달성 보상 보물. 좋아서, 좋아서.
짜잔. 됐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뭘할수 있는 거야? 자, 보물 아까 전에 보물 뽑기권 있던 거 초반에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반짝이 볼이죠. 반짝이 볼 만렙을 시켜서, 이거 뭐야? 아, 보물을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구나. 한번 봐야지. 이건 안, 왜 이것만 되는 거죠? 보물 구매 35라고 써 있는 게 뭐지? 이거 선택해볼까? 다른 건 없는데 쟤만 그러네? 좀 아래쪽 애들은 그런 게 가능하나? 아, 좀 레벨이 낮은 애들은 보물을 또 구입할 수 있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한참 전에 바뀌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자,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데. 아, 안 되는 거 있어. 좀 좋은 거 같은 건가 봐. 이게 레벨이 낮은 대신에 이거를 또 구입할 수가 있네. 반짝이볼의 색동별 젤리 조각을 또 구입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구입하셨구나. 이제서야 이제 미스테리가 풀렸군요. 그래서 이 CKR 박창하님은 이걸 2개 구입하신 거구나. 아하. 좋았어. 예.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색동별 젤리 조각 모음을 진화까지 시킨 거는 어차피 에피소드 1 5분 탈출에서만 효과가 있죠. 지금 5800만 점인데 점수 강화를 좀 노려봐야겠네요. 해봅시다, 지금. 이제. 자, 그럼 젤리 저울. 젤리 저울하고. 자, 다른 분들 거 한번 볼까? 좀 참고를 하고. 아, 악마마 쿠키로 가시는, 악마마 쿠키나 뱀파이어 마 쿠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예. 좀 쉬었다 할까? 아니야, 이거 단편에서 이 등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친구분이 300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자, 바로. 아니야, 여러, 아니야. 좀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이어가기로 하죠. 이거를, 젤리조우라고 치즈케이크 맛 쿠키까지는 같은 것 같고, 뒤에 달리는 쿠키가 다 다르죠. 예. 악마, 뱀파이어, 아니면 연금술사. 또, 여동우님 같은 경우에는, 해적 맛 쿠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최대한 바꿔가면서라도 점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물들도 조합을 바꿔야죠. 색동별 젤리 조각 모험하고, 불로장생 도넛을 사용해서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래된 마법의 화분을 이용해서 코인을 더 얻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요. 좀 쉬었다가 최고 점수를 확실하게 6천만 점 이상으로 올려보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그 다음에는 이 친구분들 랭킹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